지금 벨칸토가 아닌 소리에서 벨칸토로 바꾼 거예요. 박효신 씨가. PD님께서, JYP라는 PD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인상을 쓰는 게 발성이 나쁘다는 거에 가장 큰 증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벨칸토로 노래하기라는 주제로 발성 세미나 진행하러 온 성악가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벨칸토로 노래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벨칸토 좀 적어볼게요. 벨칸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벨칸토라는 거는 방금 제가 이제 이탈리어랑 영어랑 섞여 있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거는 이탈리아 발성 용어예요. 이탈리아 발성 용어인데 벨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그다음에 칸토는 보이스,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벨칸토 발성법 하면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발성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가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목소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애매하게 알듯 말듯하게 들리는데 뭐라고 이거를 바꾸면은 바로 우리가 인지가 되냐면은 벨칸토 두 단어로 하면은 미성.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 잡혀있는 그런 목소리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벨칸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냥 우리가 그냥 듣기에 관객 입장에서 듣기에 미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 하고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흠없는 깨끗한 소리 깔끔한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 물론 이제 막 우리 발성법 중에 막 이렇게 또는 창법 중에 막 목을 긁고 거친 소리, 쇳소리 이런 거를 유도하는 발성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벨칸토는 그런 쪽이 아니라 깨끗한 목소리를 일단 만들어주는 게 벨칸토 발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색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음색이 밝은 빛깔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두를 인위적으로 많이 낮춰서 노래를 하면은 우리가 음색을 일부러 좀 어둡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악가 바리톤 선생님들처럼 이런 식으로 일부러 어둡게 만들 수가 있는데 벨칸토는 일부러 좀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어떤 특정한 테크닉들을 통해서 밝게 만들어서 그 소리가 더 미성으로 들리게끔 이렇게 만드는 소리들이에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가수 중에 박효신 씨 있잖아요. 옛날에 소머리 창법 할 때 좋은 사람 할 때는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어두웠죠. 야생화 날아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지금 밝은 소리로 부르죠. 그게 지금 벨칸토가 아닌 소리에서 벨칸토로 바꾼 거예요. 박효신 씨가. 그 옛날에는 어두운 소리, 흐느껴 우는 소리 이런 느낌의 소리들을 썼다면은 지금은 깔끔하고 밝은 소리로 바꿨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이제 테크닉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벨칸토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내 목소리 본연의 목소리를 최대한 변화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SLS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은 speech level singing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말하듯이 노래해라. 이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발성 방식인 벨칸토라는 기법을 그 기법 중에 일부를 띄어다가 가요계, 그 다음에 뮤지컬계, 뭐 재즈 보컬 이런 유명한 보컬리스트들, 스타들한테 전파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스릭스라는 선생님이에요. 세스릭스라는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마이클 잭슨의 스승님이에요.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 이런 뭐 우리가 그 당시 8, 90년대에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들, 세계 최고의 팝스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벨칸토의 일부 테크닉을 아주 체계화시키고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게 바로 스피치 레슨이에요. 그분이 그 자기 발성법을 스피치 레벨싱이라고 말을 했어요. 말하듯이 노래해라. 그럼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를 최대한 바꾸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는 발성법이 바로 벨칸토 방식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율성.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성악가니까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힘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목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노래 불러요. 되게 편하게 노래 부르죠. 뭐 막 그런 선생님들 있어요. 가수나 성악가들 보면은 막 인상도 많이 쓰고 막 이럴 수 있어요. PD님께서 JYP 라는 PD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인상을 쓰는 게 발성이 나쁘다는 거에 가장 큰 증거다. 일리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지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적이거나 일부러 내가 좀 거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너무 힘들고 인상이 써지고 막 몸이 경직돼 힘이 많이 들어 그러면은 발성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많이 안 들이고 아주 크고 효과적인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쁜 소리만 내서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거를 예쁜 소리만 가지고 훌륭한 발성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탈리아에서 벨칸토라는 거를 아주 훌륭한 발성법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 미성을 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까지 예쁘고 작고 아름다운 표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고 드라마틱한 다이내믹이 풍부한 볼륨도 크고 힘도 있고 미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좋은 발성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칸토는 그것까지 가능한 테크닉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벨칸토 발성법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중요한데 드라마틱한 표현을 만드는 데에 에너지를 조금만 들이고도 백을 쓰는 거예요. 우리 전자기계 보면은 저런 에어컨 난방기계 같은 거 보면은 효율표 있잖아요. 전자기계 효율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벨칸토는 뭐냐? 1등급이에요. 발성법 중에. 그러니까 벨칸토가 무조건 최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벨칸토의 특징과 장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벨칸토는요 효율성이 1등급이에요. 효율성이 1등급이고 그래서 작은 힘으로 80만 써서 100의 효과를 내고 60만 써서 100의 효과를 내고 40만 써서 100의 효과를 내고 나중에는 20만큼만 써서 100을 내고 이렇게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게 벨칸토 발성의 한 가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벨칸토라는 발성법은 17, 18세기 그 이탈리아 오페라계에서 완성되고 가장 유행했던 발성법인데 그때에 가장 가까운 그때 딱 17, 18세기의 영상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그 선생님들한테 직계로 배운 대가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면은 다 고음을 굉장히 이렇게 그냥 아 이러면서 되게 편하게 내요. 요즘 성악가들이랑 소리의 결과물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느낌도 많이 달라요. 뭐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취향이에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러나 요즘 스타일 아주 어둡고 막 강한 그런 성악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발성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전공자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벨칸토 발성의 장점은 또 뭐냐?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자연스러운 발성법이고 효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보컬적으로 타고난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벨칸토 발성법을 좋아하고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악가 선생님들 중에서는 특히 학생들을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을 봐서 자기랑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테크니까 맞고 자기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고 아주 타고나고 잘하는 학생들만 받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모두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발성법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누구나 하면은 다 맞아요. 누구나 하면 다 늘어요. 누구나 하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벨칸토 발성을 선택하고 가르치는 되게 큰 이유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어디에나라는 얘기는 어떤 장르에든지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악가의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가요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가요에 적용시킬 수 없겠죠. 너무 다르죠. 갭이 너무 그 발성 좋은 발성이에요. 엄청 좋고 훌륭한 발성인데 가요에 적용시킨 뭔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부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팝 뮤지컬, 락 뮤지컬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재즈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아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재즈의 한 장르 중에서도 그 옛날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아주 잘 나가던 성악가 스타들이 그 재즈 밴드 반주에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성악 발성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뭐 Lullaby of a drum that's what I'm 이런 예쁘고 가벼운 톤으로 해야 하는 장르에는 그 발성은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거고 미성으로 노래하는 거고 효율을 중시하는 발성이기 때문에 장르 상관없이 다 가능해요. 효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빠른 노래 성악 노래는 리듬이 세고 빠른 노래에는 현대 성악 발성은 굉장히 쥐약이에요. 그거는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그 리듬을 타면서 부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무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무술에는 유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짓수면 주짓수, 뭐 태권도면 태권도, 유도면 유도, 가라데면 가라데, 각 무술들이 있잖아요. 각자 무술들이 존재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야 무술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얘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 그죠?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이종격투의 시대가 와요. 이건 뭐냐면은 각 유파의 무술을 가지고 나와서 주짓수는 주짓수를 가지고 싸우고 유도는 유도를 가지고 싸우고 태권도는 태권도를 가지고 싸우고 레슬러는 레슬링을 가지고 싸우고 복서는 복싱만 해서 싸우고 이러던 게 이종격투예요. 근데 이종격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겨야 되잖아. 일단 이겨야 이겨야 어쨌든 프로 선수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종격투에서 서로 야 보니까는 우리는 쟤네랑 싸우면 이기는데 보통 이 유파랑 싸우면 우리가 꼭 지더라?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 유파의 장점을 가지다가 막 자기네 무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 무술의 장점을 합쳐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MMA예요. 종합격투. 각 무술의 유파의 체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가장 효율적인 무술로 만든 게 MMA, 종합격투죠. 그럼 벨칸토는 뭐냐면요. 모든 장르에 다 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초기에 우리가 팝의 근원을 흑인 연가에서 많이 찾거든요. 근데 뭐 팝의 근원이 올라가다 보면 재즈가 나오고 블루스가 나오고 그 위에 흑인 연가가 나오고 근데 발성을 타고 올라가면요. 음악을 타고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발성을 타고 올라가면은 모든 장르가 다 벨칸토로 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가요도 보면은 대부분 성악 발성을 불러서 배워서 부르시던 분들이 많아요. 벨칸토 방식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 올드 재즈 보컬리스트를 보면은 다 그 벨칸토 시대의 성악 발성을 배워서 올드 재즈를 다 불러요. 그래서 옛날 흑백 영상 속의 가수들이랑 흑백 영상 속의 성악가들이랑 딱 틀어놓고 비교해보잖아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음악적 표현은 다르지만 발성이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모든 장르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계도 다 크로스오버 시대잖아요. 모든 게 다 장르가 짬뽕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발성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벨칸토 발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